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좀 갑작스럽게 찍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물론 뭐 많이 찍지도 못했지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영상 촬영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셀카 찍듯이 찍어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쉽고, 뭐, 카메라 각도도 아쉽고, 얼굴이 너무 대따리 크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쉽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영상을 찍어보면 매번 이렇게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를, 조명을 한번 써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했는데, 그냥 뭐, 너무 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우연히, 광고를 받는지 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좀 이렇게 아주 컴팩트한 그런 조명 하나가 보이길래 물론 뭐 사서 예상만큼 안 된다면 돈 손해보는 거긴 하지만 한번 사보자 싶어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산게 뭐냐면 써네이 포토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게 보이시나요? 예, 요거예요. 이게 FL96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스마트폰보다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오늘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아 이게 조그만 게뭐 되겠어 싶어가지고 일단 뭐 켜봤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빛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까 싶어서 이제 궁금해서 좀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고요. 다 찍은 다음에 이제 올리기 전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자막이라도 편집을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지 좀 이런 조명을 썼을 때 과연 얼마나 다른지도 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테스트 삼아서 올리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뭐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언제였냐면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나수연이라고 있습니다. 나름 수익 모델 연구소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동호회 게시판인데 홈페이지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카페 같은 건 아니고요. 별도의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거기에 회원 한 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어떤 주제가 됐든지 상관없으니까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100편을 올려라. 그러고 나면 뭔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시기에는 지금처럼 뭐 구독자 1000명, 뭐 수익, 뭐 시청시간 4000시간 이런 조건이 없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쯤 올리면 다만 얼마라도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조건 100편을 올려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딱 맞먹고 올리기 시작을 하고 보니까 바로 그 구독자 수 1000명하고 그 시청시간 4000시간 이 제약이 걸리는 바람에 어쨌든 뭐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이제 멀리 날아가 버리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러면 무엇을 올릴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100편씩 올리려면 내가 어지간한 주제로 다 운영해서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제가 뭘 찾아냈냐면 저한테 동일한 주제로 꾸준히 찍고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한 5년, 6년 전쯤부터 제가 취미 삼아서 서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문 서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서예는 선생님이 보글씨를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체본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체본을 해주시면 그걸 보고 따라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체본을 하실 때 제가 그걸 다 찍어놨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촬영하면서 잘못돼가지고 뭐못 쓰는 것도 많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찍어놓은 게한 300편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반년 만에 하여튼 100평을 채웠거든요. 지금은 거의 200평 가까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500명은 넘었고요. 그 채널은 영상 한 편 올리면 뭐 한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으로다가 어떤 조회수도 한 100건 이상은 나오고 그 정도면 뭐 괜찮죠. 물론 뭐 수익 모델로다가 하기에는 한참 멀었지만 일단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아 이런 것도 괜찮겠네 아 이런 것도 운영해 볼만 하겠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예 채널 올린 게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로서는 많이 의미가 있는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강의를 하면서 작년까지는 사실은 강의하는 데만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안 쉬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해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강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강의하는 거를 라이브로 올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연말에 무선 마이크도 사고 그래서 올해부터 어쨌든 제가 강의하는 모든 것들을 100%는 아니고요 한 80% 이상은 어쨌든 유튜브로다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주일에 그건 몇 번씩 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강의할 때마다 올리니까 더더구나 편집이고 뭐고 없이 그냥 무조건 라이브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처음에 시작되는 썸네일 이미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제 쓰면서 올리고 있고요. 그거는 또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200편 정도 가까이 올린 것 같아요. 아직 구독자 수는 뭐 그거는 사실 뭐 크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 강의 듣는 분들만 주로 이제 구독을 하시고 강의를 안 들었던 분들은 사실 그 채널을 보면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화면 띄워놓고 제 목소리만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제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히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채널 한 개 또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서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수의당TV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의당은 서예할 때 쓰는 제 호입니다. 예, 그래서 수의당TV이고요. 그리고 강의하는 채널은 별별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둘 다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올 한 3월쯤 조금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고 나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실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되는 제 나름대로 이제 모태는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가 제가 꼽아보니까 횟수로 25년차 되던 해인데 강의 경험을 살려서 책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제가 잡았던 제목이 뭐였냐면 25년 무명 강사가 말하는 당신이 강사로 성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라고 하는 가제를 일단 붙여서 원고를 썼고요. 한 70% 80% 정도는 원고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한 50%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출판사 몇 군데에다가 메일도 보내보고 했는데 대부분 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목이 일단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뭐 성공 사례를 들려줘도 사람들이 볼까 말까인데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거절을 당해서 몇 번 보내보다가 일단 저도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동일한 내용을 일단 원고는 써놨는데 그냥 묵혀두긴 아까워서 그 내용을 제가 그 브런치라는 사이트 있죠 거기다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재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건 아니지만 댓글에 내용이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글이 간혹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예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강좌를 진행해 볼까 싶어서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그 강좌는 진행하지 못했어요. 뭐, 집안에 좀 우환이 좀 있었어서, 예. 그런 바람에 그 강좌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한쪽, 저쪽 구석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아, 채널을 한개더 개설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잠깐 말했던 별별학교라고 하는 채널에 별도의 이 재생목록으로다가 올릴까? 아니면 채널을 아예 새로 만들까? 고민을 했었는데 채널을 새로 만드는 쪽으로다가 이제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별별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 복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쓰시는 거라고 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무명강사 경험담을 올리는 게, 현재 그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한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동안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 유튜브, 에 대해 이제 공부도 좀 했다라고 판단을 좀 했고, 또 그쪽 강의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목은 어떻게 다시고요. 본문 내용은 어떻게 다시고요.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도 좀, 검증도 좀 필요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게 이제,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이고요. 일단 제가 지금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의 1차 목표는, 서예 채널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영상 100편 올리기가 목표입니다. 그때까지는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전혀, 물론 신경이 쓰이긴 쓰이죠. 지금도, 아, 구독자 수한명안 느나? 뭐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설령 구독자 수가 한 명도 안 늘어도, 저는 어쨌든 묵묵하게 100편의 영상을 올릴 겁니다. 올린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뭐랄까, 100편쯤 올렸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0편을 올리는 게 목표고요. 100편까지 올리고 나면, 그때 가서는, 그 내용들이,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방향이 좀 정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무명강사로서 살아온 그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할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왜 아직까지 무명강사가 될 수밖에 없는지, 무엇이 잘못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일종의 자아 비판? 그런 내용이 이제 일단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 그 재생목록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브이로그 재생목록에는 강의하러 다니는 모습들을 이제 짬짬이 찍어서 올릴 겁니다. 뭐 자주 올리지 못할 것 같고요. 뭐 사실 강의하러 다니는 거야. 크게 뭐 내용이 복잡하고 뭐 새롭고 막 이렇게 될것 같진 않으니까 그것도 간간히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면서 경험했던 제 나름대로의 강의 꿀팁, 예, 그것도 좀 올려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현재는 이제 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는 하기 위해서 강좌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현재 두 편을 올렸고요. 앞으로도 한네편 정도는 더 찍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올리고 있고, 현재 재생목록을 안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리뷰 재생목록을 함께 올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제가 지금 현재 오즈모 포켓으로다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보야 MM1인가 뭐 하는 그런 마이크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온이 조명, 이런 장비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도 좀 올리고, 그거 외에 뭐 제가 사용하는 뭐 컴퓨터 또는 뭐 강의를 위해서 필요해서 준비하거나 새로 구입하거나 한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할 것이고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그 무선 마이크 세트를 이제 지난 연말에 구입을 할때 알게 된것 중에 하나가 어필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어필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을 소개를 해서 제가 소개한 글을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그 물건을 누군가가 구매를 하면 거기에 따라 저한테
한7% 정도, 평균 7%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에 이제 그 커미션이 떨어지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나 벌게 될지 몰랐죠. 지금도 뭐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그 무선 마이크 세트 테스트 영상을 좀 올리고, 다른 채널이긴 합니다만, 예,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발생한, 한 4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이 2,000달러가 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한테 지금 그 누적된 그 커미션이 한 150달러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알리에서 물건 산 것들도 그렇고, 물론 저는 이제 물건 사지 않은 것들도 사실 어플리에이트는 아무거나 갖다 이제 소개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가 산 물건들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해서 뭐 그걸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진 않습니다만,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리뷰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많은 책을 읽고 있지 못합니다만, 예전에 좀 이렇게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을 때는 블로그에 그 도서 리뷰를 꾸준히 올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편을 훨씬 넘게 올려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100한 몇십 편 정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글과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뭐책 내용 중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였는데, 그거 똑같은 내용을 영상으로다가 찍어서 올릴 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한번 해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안티프레지라는 책을 며칠 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책이 생각보다 너무 두께가 두꺼워서 저거를 다 읽고 쓸래, 리뷰를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던가, 그게 그 구글 검색 엔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도서 리뷰를 좀 많이 좀 올려볼 생각이고요. 그 정도가 일단 제 1차적으로 다 제가 생성해서 올리고 싶은, 찍어서 올리고 싶은 컨텐츠 주제들입니다. 그것과 함께 나중에 가서 좀더 활성화되면, 그때 또 다른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런 쪽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도 내용들, 제가 무명 강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담,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강사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브이로그, 그리고 책을 읽고 올리는 리뷰,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리뷰. 이 정도가 일단 1차적인 내용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제 채널에 오시는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고, 그분들께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특히나 제 채널의 가장 기본 주제는 강사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맞는 주제를 최대한 많이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을 지금 새로 들였다는 이유로다가 갑자기 찍게 됐는데, 예, 제가 보기엔 일단 화면이 좀 작아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좀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좀 쌓여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보기 좋게 찍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는, 예, 저도 컨텐츠도 컨텐츠지만 영상도 보기 좋게 찍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조명을 샀다는 이유로 갑자기 찍게 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